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3장 2사절 들어가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비유는 추수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기는 심판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주님은 영광의 빛을 비춰 그 모든 곳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옮기고자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사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뭐 이것을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쫓아 살지 않은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깨운 영혼이지만 복음을 쫓아 살지 않는 영혼들은 잠자는 영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전자의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건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표현하죠. 내 몸에 예수 죽인 자를 아직도 짊어지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제사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주 예수를 믿고 제사 받고 구원 받았다는 자예요. 근데 왜 구원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왜 아직도 예수 죽인 자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주님을 죽인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던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주를 높이는 일에 있어도 아멘. 주님을 높이는 일이 있고 주님을 존귀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자신을 높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능력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따라 행하고 나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내가 또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날 쓰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다른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건데 그것을 자신을 높이는 일에 쓰이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사를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자체가 불법이요 도둑질한 자요 주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자들 특히 사도들을 보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받으실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요. 자신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죽인 자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주님이 향하였고 주님이 이루었고 주님이 끝마쳤느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일. 결국은 다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 주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당연히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왜? 그분이 홀로 행한 세계니까. 그러므로 내 몸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내 몸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내 주 예수라. 그러므로 난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아멘. 이 구절들은 이 고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고백이에요. 이방인의 사도 그가 고백한 고백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고백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누구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누구나 다 알아야지 몰라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를 항상 짊어지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자신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이루어진 그 은혜가 내 몸에 나타나야 됩니다. 결실이 돼야 돼요.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비유를 계속 읽어나자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결실이 여러분 땅에서 보여야 됩니다. 천국에 씨를 뿌린 은혜예요. 그 천국에 씨를 뿌릴 때 제밭에 그것을 뿌린 사랑 같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자체가 자기 밭에 그 씨를, 천국의 씨를 뿌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땅에 결실되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접한 자들에겐 그 복음의 아름다움대로 그 하나님을 가리킨 그 은혜의 말씀대로 여러분 땅에는 결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돼야 될 결실될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 속에서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또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재정이 늘어나고 그리고 믿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지위를 얻었어요. 그게 과연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바로 사람이 행할 덕목의 모습, 의로운 모습, 선한 모습, 그리고 배려하는 모습, 화평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인성 속에 어둠이 없는, 그들의 성품 속에 어둠이 없는, 그리고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영혼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따라 자신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자기 식구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산 영혼들의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어둠을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희락이요, 양선이요, 선함이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사람이 행할 덕목스러운 모습은 신성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몸에서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남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또한 남에게 무정하고 냉정하고 경계할 경계를 도하고 그리고 남한테 위익을 얻을 때는 자신이 경건한 모습과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위익이 없을 때는 본색을 드러내고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위선적이고 가증한 모습으로 겸비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들의 인성과 성품을 보시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바로 그것이 아니라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의 씨는 바로 제밭에 그 씨를 뿌린 그 복음을 뿌린 사랑과 같으니라. 그 말씀에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그 가라지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너한테 좋은 씨를 뿌렸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내가 너한테 내어주었다. 근데 너한테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라지부터 추수할 날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황폐케 하고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라지 그걸 주님이 싹 거두어 불로 태울 때예요. 이게 바로 그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겠나니까 그때가 오려면 세상에 불법이 성행이 되고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서 덕목만 세우려고 그러지 자신의 힘써 의를 힘써 세우려고 그러지 그분의 은혜를 알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들의 주님을 배도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오면 육체의 힘을 따라 육체의 재능을 따라 육체의 권력을 따라 육체의 권을 따라 육체의 능력을 따라 의지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압박하거나 해하거나 짓밟거나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육체에서 한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려면 그들은 세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육체의 뛰어남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려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왜 그분만을 의지하냐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말씀 명에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기에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해서는 그 명에 순종이 안 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편하잖아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 없는 상태가 육체의 생각이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과 육체는 하나님 법에 그 거룩한 명에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안에 가요 그런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행하는 자체가 그를 의지하여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는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만 의지해서 행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 영혼 속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은 자신은 내 육체에 살 수 없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날은 그러한 날이 오기 전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난무한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되면 가라지가 보이는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 가라지를 일으킨 원수를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히 살게 할 길어질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 그 모든 걸 끝마치는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메시아고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은혜가 결실되어 하늘나라 올라갈 백성들이 되게 해야 될 거기에 그 백성을 죽게 할 원수, 가라지, 그 죄가 보입니다. 주님은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면 경건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따라 행한 의가 그들을 그 죄로부터 그 원수로부터 온전케 할 의로움이 못 됩니다. 이것이 육에서 난 의입니다. 사람들은 그 의를 힘써 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사 그 결실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행실들의 마침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만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영광!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죄를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마치 이 생에 의인 부르러 오는 것처럼 내 주 예수가 강림할 것입니다. 내 주 예수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자신이 그분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쉬고 되거나 그분이 오시면 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의지! 이모양 정말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시대적 배경과 또한 그날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밝혀볼 수 있는 그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면 사람은 명철해지고 총명해집니다. 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영광! 그러므로 지금 이 20절의 내용은 영혼들 속에 있는 그 가라지는 주님께서 다 뽑아내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여러분들은 명시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 앞에 모일 때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이 땅에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온 거예요. 자기의 백성 땅에 가라지가 보입니다. 자기의 백성 땅에 죄가 보입니다. 메시아 온 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코자 오시는 거예요. 대선언과 후서 2장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보이는 그 죄로부터 그를 구원하고 그들을 완전케 해서 선지자 말씀을 이루는 날이에요. 선지자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용서로 화하게 할, 주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할, 여러분이 그 영광 속에서 행하게 할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 진홍같이 붉은 너를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영광의 빛이여 너의 생명이여 너의 의로움과 영원함으로 내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른 구절은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날에 그 역사할 때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 역사를 행할 때 모든 자가 제 아래에 있다고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그분이 올 때는요, 의인 부르러 온 곳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백성이 하늘에 오르지 못하기에, 죄의 종이 되었기에, 이 세상 고역 생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통을 받고 있기에 그분이 그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 고역 생활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곳으로부터, 죄의 종이 된 곳으로부터, 그들의 결박되어 있는 그 모든 것부터 그들을 거기서 자유롭게 이끌어내어 그들을 데리고 하늘에 오르고자, 그 나라 그 백성 되고자 그분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코자 오시는 겁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이 생을 주님 자신이 재림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믿는 자에게 일어날 영적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러한 가라지가 보인다면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과 메시아를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놨고 기록된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지식을 나눠주고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한 자들로 그것을 준비케 하고 준비한 자들로 그 은혜를 맞이하게 합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을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좀 읽고 나서 이런 날이 있을 거래 하고 이 날을 이런 날이라 보고 일어난 현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그릇되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제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그 은혜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눈귀 심령을 열어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청명한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를 새롭게 정화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어떤 거로도 사람 속에 부패해진
만무다 심히 부패된 그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뿐입니다. 영광!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추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라지를 걷어내는 그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는 날이에요. 이것은 제약이 만나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읽고 나면 이 비유가 아니라 잠시 후에 이 비유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이 너희가 듣고 있는 비유를 끝나지 않고 이 비유를 이루어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비유는 이 비유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드러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비유대로 이루어진 날을 이 땅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맞이한다는 것은 그 비유가 이루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 있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을 그들 땅에 심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고 주님한테 반문해서 묻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신 생명의 복음을 그 땅에 뿌렸거늘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밭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밭이라고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태초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땅에 뿌립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그 뿌림을 받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 속에 싹이 나게 하고 결실케 할 밭의 영상태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난다면 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집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날 주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이 주 예수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네 몸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존귀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대기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는 그것을 결실케 할 밭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결실되고 나면 우리 안에 나타날 주님이 계시는 거고 그 말씀은 우리 몸에 내주할 주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실 거란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땅에 결실되고 나면 우리의 몸은 그분이 영원히 거할 그분의 집이 돼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명시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울을 보고 있는 내 몸, 내가 거하는 집이었다. 내가 보고 있는 나한테 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입체 가운데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대. 이 표현을 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건 상징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그런 진실을 말한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죽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함 받아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 내면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럼 사도 요한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그 땅에 뿌렸고 그 말씀에 싹이 나고 그 말씀이 그 땅에 결실되도록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계실 집이 되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 결실이 된다는 것.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호세아 서신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 바로 자기 백성 인자를 자기 백성 되게 자기 자녀가 아닌 자를 자기 아들이라 부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게 할 그 말씀을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땅에서 그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 땅에 피나시고 끝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땅에 와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 받도록 되게 할 말씀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영광!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지금 이사역자가 표현한 대로 신약서신 전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신약서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선자서신의 그날에 대한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날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기에 신약서신에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날이에요. 바로 예언서 없이는 선사들이 말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의 그 역사의 날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게 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게 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였고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는 날을 너희가 맞이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미 나는 그 말을 하였고 그 말은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읽어나가지만 이 말씀의 또 다른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다 같은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이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영접할 때가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할 말씀으로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땅 위에서 달릴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땅에 피난다고 해서 피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땅에 새기고 나면 여러분 땅에 영원토록 새토록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계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로서 마쳐야 될 이 자리에 어째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하고 묻는 장면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했을 때 잘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를 믿고 또한 그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가장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리는 날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동네, 그 마을, 그 나라에서 막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왜? 그 말씀을 이룰 그 말씀이 성행하고 역사하는 날이니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부흥 집회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로 강분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게끔 하게끔 성령의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부흥은 그들 귀로 듣는 그 복음이 그들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부흥이죠.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불법이 성행됐다고 했어요. 그럼 2000년 동안 얼마나 불법이 성행됐겠습니까? 불법의 무리가 나오고 또 무리가 나오면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29절의 내용은 바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벌써부터 불법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대요. 그릇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대요. 귀신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미 가라지를 본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가라지를 봤어요. 근데 지금 이 29절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느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상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상할 수 있고 그 가라지를 뽑을 때 가라지를 뽑는 여건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 보세요. 그 죄로부터 구원한 주님 만난 그들은 진짜 주님께 통회자복하면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그 고난 중에서 그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 만났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생명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그 은혜 받을 자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본 2000년 전에 가라지를 보았는데 그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해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추수의 날까지 그것을 주님은 놔두게 한 겁니다. 2000년 전 보였던 가라지가 2000년이 흘렀으니 얼마나 그 가라지가 번성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성과 성품을 보시면 가라지가 엄청나고 죄악으로 만연하며 사람의 진짜 본분을 넘어서서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엄청난 죄악과 그릇됨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에 가라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 뽑아낼 거라는 거예요. 아멘! 가라지는 번성하였고 분명히 그 가라지는 주님께서 뽑을 때까지 가만 두라고 했어요. 이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를 맞이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세상이 진짜 벌벌대고 하나님께 심어본다 했다 하고 사람을 위해서 그냥 흘러나온 말이 우연은 아닙니다. 때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9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죄악을 형제 속에서 같이 믿는 형제 속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끼리 또 주의 종들한테서 왜 이러한 그릇된 모습이 보일까요?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것은 죄성이고요. 이 불법이 성행한 이 시대에 바로 그 가라지로부터, 그 원수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만날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너희가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을 때라. 이것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29절로 주님은 그 비유로 표현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복음은 전세계 전파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는 그곳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 추수 때가 옵니다. 이 추수 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때니라. 영광! 이것이 바로 그날에 일어날 모든 역사를 표현하는 비유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땅에서 결식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그랬어요.
가지를 먼저 묶은 일을 할 거래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면 여러분 땅에서는 죄밖에 안 보입니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그것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죄인으로 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겉모습, 의로운 모습, 깨끗한 모습, 경건한 모습, 제사장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 앞에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걷어내고 네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모든 죄성을 내가 다 끄집어낼 것이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단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는데요. 이것을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지만 살리라. 이 땅에 여러분이 온전한 자로 살았던 어떠한 자로 살았던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어야 될 대상의 모습이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덕목을 행하며 살았던 상관이 없대요. 네가 이때에서 의로운 자로 살았던 그 의로움은 남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와서 자랑할 것도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너한테만 자랑할 것이지 하늘나라에 네 이웃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대요. 주님이 그 의를 걷어냅니다. 그랬더니 그 영혼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그 의를 행하는 자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합니다. 육체로 난 의는 아담이 받아든 죄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것은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장가 대접이 깨끗한 그 모습은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해도 그 모습은 아담이 받아들인 그 죄성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겉모습 속에 살인과 간음과 피 흘림이 잔뜩 들어있는 교만과 오만과 불쌍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아라. 그들의 인성을 보아라. 그들은 냉정하고 무정하고 압박하며 압제하며 사람을 모여하며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경계와 경계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시기를 일으키는 영들이다. 그러면 그들 속의 겉모습은 의로울지 못한 속사람은 죄악으로 가득 차있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어야만 사는 날이다. 영광! 할렐루야! 이 지금 이 표현은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둘 다 출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도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의 모습 속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결실을 보여야 될 좋은 은혜가 그 땅에서 결실되어야 될 그 땅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가라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한 바치예요. 아, 저 사람은 나쁘지 않고 나는 교회생활 잘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라지 나는 알고 외모로 보고 외관으로 볼 때, 환경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밭이란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자신만 보세요.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도 있고요. 거기서 주지만 가라지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일입니다. 가라지를 뽑을 땐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겠죠?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을 자들아 다 일로 와라 그러죠. 주님은 네 몸에 있는 가라지를 내가 다 뽑아내리라. 자기는 뽑을 가라지가 없다면 추수꾼이 필요 없겠죠. 그 가라지로부터 자신을 거둬내고 자신을 약속되게 할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필요 없죠. 자기는 가라지가 없으니까. 왜? 자신이 심판자고 자신이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심판의 날이요. 그 심판의 날을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 그 심판의 날에 자신들을 구원할 주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건에 넣을 것이니라. 곡식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고난 속에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 목숨까지 고려가면서까지 환난을 받으면서까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죽음에 넘기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행합니다. 이게 그 곡식을 모으는 자리예요. 이렇게 전 세계는 주님을 맞이하기 전 가라지로부터 추수하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고 온전치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온전히 될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가라지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영혼들이 다시는 원수 손에서 있지 않고 종의 몸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서 30절의 추수의 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비유예요. 이제 31절 이하는 또 그 은혜의 말씀이 결식에 대해 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할 비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이제 시작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징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듣고 깨닫게 되는 자는 아마 준비할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라지들, 형제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가라지, 내 자신 속에서 보이는 가라지가 이 비유를 듣고 깨닫게 되면 눈에 훤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의 종을 판단하거나 성도를 판단하거나 자신을 판단하거나 같이 믿는 형제들을 판단할 때 좋은 모습이 아닐 겁니다. 좋은 시대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종, 좋은 성도라고 보면서도 그들의 허물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가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라지로부터 구원할, 그 가라지로부터 추수할 그 은혜를 만날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된 자는 이제 그 가라지로부터 추수할, 죄로부터 구원할 그분과 추수꾼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자신이 한나라 백성 될 거야. 그날에 올라갈 사람이 될 거야. 나를 데리러 오는 주님일 거야. 맞아, 데리러 오는 건 맞아요. 근데 데리러 온 건 맞는데 데리러 와서 주님은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다. 정결케 해서 온전케 해서 깨끗이 해서 데려가죠. 깨달을 자.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을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모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또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완전케 한 주님을 볼 수 있는 이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서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